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 아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부 관계에 소리 없는 살인자, 수동 공격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50대 초반의 남자분이 자원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거지요. 그것도 동창회에서 만난 웬 남자, 동기를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되었다. 그런 세월이 6개월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가정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었지요. 자신은 열심히 일했고 아내는 전혀 문제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웬 남자를 만나서 나가게 되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걸 묻는 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요, 외관상 볼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명 교과서맨이라 할수 있지요. 자, 그동안 뭐 30년 가까운 세월인데요. 큰 소리 내면서 싸운 적도 없었고, 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적도 없었고, 직장 생활을 게을리한 적도 없었고요. 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흔쾌히 달려올 만큼 그렇게 모험도 걸었던,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일했던, 한 길로만 오로지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도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지요. 지난해 가을 또올 봄에까지 등반도 같이 다녀올 정도로. 자,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외도하게 되었다. 외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을 나가게 되었다. 자, 이거 어느 날 갑자기란 말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자,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부부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찰 만큼 차서,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러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는 거지요. 흔히 이제 스탬프 이론이라고 해서 뭔가 차여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분요, 아주 정말 고민을 겪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분의 그 삶의 태도 중에서 뭔가 색다른, 보통 사람은 감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인 대면을 할때 이분 아주 점잖고 부드럽고 싹싹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런 거지만, 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분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분의 태도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지요. 대답을 안 합니다. 꼭두 분을 물어야 대답합니다. 그 대답도 한 5초, 10초 기다려야 대답합니다. 또, 애매한 질문은요, 아예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나는 못합니다. 답답하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는 거지요. 자, 사실, 이런 태도요, 부부 관계에서는 수동적 공격성으로 작동됩니다. 바로 이 수동적 공격성이 부부 관계에서 조용한 살인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연하기, 무응답하기, 무반응, 게으름 부리기, 눈안 마주치기, 잠수타기, 전화기 꺼버리기, 뭐, 응답 안 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또, 무조건 예스 해놓고 결과적으로 노하기. 뭐 이런 등등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외부적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 정작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이 터질 수 있다는 거지요. 야, 밖에 나가서는 완벽한 남자, 집에 들어와서도 완벽한 남자, 맞죠? 완전히 벽이 된 남자를 말합니다. 자,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남편인 경우에 자신의 이야기가 수납이 전혀 되지 않았든, 어쩌면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느낀 적이 없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점잖함이, 그런 조용함이 때로 나에게는 수동적 공격성이 되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살면서 그냥 총탄을 맞게 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로 드러났든 그것은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정상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중년기 상황에서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조금 전의 경우처럼 외도로 드러나거나, 무슨 사이비 종교에 아주 빠져서 거기에 올인하거나, 무슨 또 다단계 판매 같은 데막 연루되거나, 또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트리는
호전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터져난 그런 관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기에는 부부관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이면 속에 수동적 공격성으로 인한 뭔가 쌓여진 분노, 또 쌓여진 어떤 그런 억울함, 뭔가 쌓여진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이 터져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지요. 사실 부부관계에서 수동적 공격성은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자, 007의 007 요원처럼 말이죠. 이 친구 수트 입고 나타나지요. 총 쏠 때 그냥 쏘지 않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하고요. 그리고 정조준을 하지요. 대강 쏘아도 상대방의 심장을 관통시키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지요. 수동적 공격성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내용 자체, 싸움의 내용 자체를 다루는 거, 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뭐 돌아오고 안 돌아보고 안 돌아오고 이런 정도보다 이런 관계의 메커니즘을 먼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자, 혹시 내가 조용하고 착하고 남들로부터 참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또 나는 침묵을 좋아하고 조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혹시 나하고 사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수동적 공격성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